어제 밤늦게 뉴욕시에 일시적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빌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8에서 $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노동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14일 어제부터 폐지됐습니다. 어린이들이 부주의하게 보관된 총을 갖고 놀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밤늦게 뉴욕시에서는 일시적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부 건물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젯밤 자정 직전 뉴욕시 일원이 일시적으로 정전됐습니다. 정전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뉴욕시 5개 보로는 물론 롱아일랜드와 웨스트 카운티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들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섬광을 받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오렌지빛 섬광과 함께 검은 연기가 촬영돼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도 순간 전기가 깜빡이는 것을 경험했다며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 에디슨사는 오늘 오전 성명을 통해 어젯밤 11시 55분경 브루클린 덤보에 위치한 유틸리티 변전소에서 고압 장비가 합선이 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콘 에디슨은 약 1초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력망이 상호 연결돼 있어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우 짧은 정전이었지만 다수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그랜드 센트럴역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일부 건물의 엘리베이터도 멈춰서 구조 요청 전화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10여 개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구조 작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나 관련 범죄 행위 그리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5 13센트로 인상됩니다. 그런데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추가 인상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13일 라디오 방송 에스크 거버널 머피에서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아직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주의회 지도부와 의논한 적은 없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이 18에서 $2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주지사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논란이 있으나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근로자들이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돼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이것이 자신이 바라는 긍정적 경제 순환 구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내년 이후 매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되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인상되는 시간당 $15.13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며 5인 이하 소규모 업체 종사자, 임시 계절 근로자 등의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0센트 오른 $13.73로 인상됩니다. 한편 뉴욕주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뉴욕시, 롱아일랜드, 웨체스 카운티 지역은 최저임금이 $16로 인상되며 나머지 지역은 시간당 $15가 됩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노동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력의 경제적 가치와 고용 추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퓨 리서치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65세 이상 인구 중 약 19%가 여전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6년 전인 1987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 중 62%는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64년에 56%, 1987년에 47%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이런 고령층 노동자의 증가는 이들이 과거보다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장애를 덜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유연한 근무 환경과 사회보장연금 수령 연령의 상향 조정이 이들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시급 중간치는 $22로 그 이하 연령층 노동자의 시급 중간치인 $25와 비교해 $3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87년에는 두 그룹의 시급 차이가 $8에 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변화가 대졸이상 고령 노동자의 비율이 많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학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고령 노동자는 1987년에 18%보다 2.5배 늘어난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령 노동자의 직업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자본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14일 어제부터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한국의 상장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서류 제출이 요구되면서 외국인이 증시에 투자하는 데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 증권사들의 통합계좌 운용도 편리해집니다.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가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되는 등의 규정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 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이전에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탁 옵션, 상속 증여 등 특정 경우에만 사후 신고가 가능했지만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이 사후 신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제는 현물 배당이나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도 사후 신고를 통해 장외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지난 여름 이후 처음으로 7%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프레디맥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6.95%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7.03%에서 더 하락한 수치이고 지난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 모기지 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기지 금리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을 느슨하게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어제 3.91%를 기록하며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4%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모기지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수요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모기지은행협회는 모기지 신청이 6주 연속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주택가격이 조만간 하락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며 금리 하락이 오히려 수요를 늘리고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매 의사는 늘고 있지만 시장의 매물 부족으로 주택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한편 뉴욕 맨하튼의 11월 중간 임대료는 $4,000로 최근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전월보다 4.6%, 1년 전보다 2.3% 각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파트 건설 증가와 모기지 금리 하락, 인플레이션 억제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 딜러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재고가 사상 최대치인 114일분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자동차 딜러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12월 재고가 역대 사상 최대치인 114일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4개월 동안 판매할 수 있는 규모의 이런 전기차 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53일분의 2배가 넘는 겁니다. 또 전체 자동차 재고 71일분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규모입니다. 높은 가격과 미흡한 충전 인프라가 미국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차종별로는 포드의 머스탱 마하 2의 재고량이 284일치로 가장 많았고, F-150 라이트닝이 111일, 니산의 리프 184일, 기아의 EV6 145일 등으로 재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테슬라와 리비안 오토모티브 같은 제조업체는 딜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이번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고 증가에 대응해 포드는 내년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제너럴 모터스도 일부 신형 전기차 생산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한 자동차 딜러협회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자동차가 주차장에 쌓이고 있다며 전기차 의무화에 브레이크를 밟아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들이 부주의하게 보관된 총기를 갖고 놀다가 사망하는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9년간 총 1,262명의 어린이가 고의성 없는 총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1세에서 15세가 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0세에서 5세 29%, 16세에서 17세 24%, 6에서 10세 14% 순이었습니다. 사고의 66.6%인 746명은 총기를 가지고 놀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다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의도치 않게 방아쇠를 당긴 경우가 238명, 21.3%였고, 총알이 장전되지 않았다고 착각한 경우가 230명, 20.5%, 총기를 장난감 총으로 오인한 경우가 119명, 10.6%였습니다. 특히 0세에서 5세 영유아 중 28%는 총기를 장난감으로 착각하고 만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격을 가한 주체로 보면 다른 사람이 쏜 총에 맞은 희생자가 52.9%, 667명이었고, 자해한 경우가 37.8%, 477명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대부분 총기가 장전된 상태이거나 잠금 해제된 상태로 보관된 경우에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주택 내에서 발생했고, 침대 옆 탁자나 기타 수면 공간에서 총기에 접근하는 사례가 가장 흔했습니다. CDC 보고서 지필지는 부주의한 어린이 총기 사망은 예방 가능한 사고라고 강조하고, 정책 입안자와 의료 전문가, 부모와 보호자, 총기 소유자들이 협력해 안전한 총기 보관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전 뉴저지주와 뉴욕시를 잇는 열차 선로에 난데없이 황소 한 마리가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밤에는 길을 잃은 치와와 한 마리가 뉴욕의 한 고속도로를 질주하면서 운전자들이 구조 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주 교통공사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께 뉴저지주에 있는 뉴악 펜역의 열차 선로에 황소 한 마리가 진입해 열차 통행을 가로막았습니다. 황소가 열차 플랫폼 진입을 막으면서 뉴악 펜역과 뉴욕 맨하튼의 펜역 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뉴욕 경찰은 황소를 포획해 동물보호소로 옮겼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황소가 어떻게 선로에 들어갔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밤 뉴욕 고속도로에서는 길을 잃은 치와와 한 마리가 발견돼 구조작전이 펼쳐진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모습은 한 시민의 차량 블랙박스에 전부 녹화됐고, 공개된 영상에는 치와와 한 마리가 고속도로 한복판을 질주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KT 마리는 당시 갑작스러운 교통체증에 놀랐지만 사람들이 작은 개 한 마리를 쫓고 있는 걸 보고 상황을 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몇 분 뒤 치와와가 갓길에 진입하자 KT와 주위 운전자들은 비상등을 켜고 수분간 저속으로 주행했습니다. 이들은 가다가 멈추길 반복하며 치와와가 갓길과 붙어있는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차량 두 대가 힘을 합쳐 경로를 막은 끝에 개는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어제 2024-25 회계연도에 배정된 석사용 2만 개와 학사용 6만 5천 개 등 총 8만 5천 개의 H-1B 쿼터에 해당하는 신청서가 접수돼 쿼터를 모두 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은 향후 수일 동안 추첨이 되지 않은 등록자에게 온라인 계정을 통해 미선택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회계연도분으로 접수된 H-1B 신청서는 총 78만 1,000건입니다. 이 중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탈락한 신청서를 제외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서는 75만 8,994건으로 전년도에 31만 건에서 2배 이상 급증한 규모입니다. 이민국은 내년도용 비자 발급을 위해 총 18만 8,400건을 선정했습니다. 지역매체 레코드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로 정직된 팰리세즈팍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이 최근 버겐카운티 법원에 김 시장과 시정부를 상대로 두 번째 소를 제기했습니다. 로렌조 행정관은 10월 31일 정직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시의회 회의가 공개 통지 없이 진행된 점, 회의 안건에 정직 관련 내용이 없었던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로렌조 행정관은 고소장에서 이 불법 회의는 본선거 5일 전에 열리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며 민석준 펠팍 시의원 외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원구에 보복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펠팍타운은 현재 로렌조 행정관의 비리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20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로렌조 행정관은 국립도서관 및 타운정부 계약에 있어 권한 남용 혐의, 타운정부와 민간 계약에 있어서 주법이 정한 절차 미준수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생후 3개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뉴저지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 씨를 돕기 위한 그레이스 유 구명위원회는 11일부터 고펀드미를 통한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다며 이 온라인 모금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유 씨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위해서만 쓰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의 남편은 기부 웹사이트에 아내가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 속에서 법적 소송을 힘들게 감당해 나가고 있다며 정신적인 고통과 더불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한 도움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1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각 지역 로컬 경찰들과 협업해 주내 모든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는 주정부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적 처벌을 하겠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주지사실 직속 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단속기간 동안 뉴욕주 전역에서는 총 94,372장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특히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체포된 경우 90%의 사례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주정부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종종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We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